반갑습니다. 파워앤돌핀 건강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김정옥 엘빈 건강TV를 방문해 주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도 기쁨이 샘솟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늙지 않는 비법 10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절대 늙지 마세요. 네. 그러려면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발바닥 지압을 하시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발가락도 하고 발가락 사이사이도 계속 한 막 20번씩 지압을 해주세요. 늙지 않는 비법 10가지. 평소 습관만 잘 들여도 늙지 않는 비법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매일매일 아래의 방법대로만 해도 나이에 비해 엄청 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째, 칼로리 섭취를 절반으로 줄입니다. 아시겠죠? 둘째, 열가에 유리한 음식을 가능한 삼가하고 단순한 재료를 단순하게 조리하여 적당량을 드신다. 셋째, 물을 매일 2000cc 정도 마신다. 물 당연히 자주 잘 마셔야 돼요. 사람다운 체형 유지. 식사 전 30분에 식후 2시간 후에 마신다. 이제 이거는 평균이고요. 식사 전에 적어도 30분 전이란 얘기고 식후에는 2시간 후인데 식후 뭐 1시간, 2시간 후까지는 너무 시간이 안 될 경우는 1시간 후에 드셔도 괜찮아요. 1시간 이전에 많이 드시면 안 좋고요. 식후에는 물 그냥 입가심 할 정도로만, 헹굴 정도로만 드시기 바랍니다. 취침 전에, 취침 후에는 꼭 많이 마시면 좋습니다. 두 컵을 마시면 더 좋아요. 한 컵이나 두 컵. 네 번째, 매일 30분 이상 걷는다. 30분에서 1시간을 걸으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팔 운동도 하시고 다 하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집에서도 얼마든지 걷기 운동 할 수 있습니다. 제자리 걸음 운동, 걷기 운동. 김정옥 엘빈 건강 TV 걷기 운동 하는 거 보면서 같이 하면 너무 좋습니다. 다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노화는 다리로부터 온다. 시선은 15도 상단을 보고 걷는다. 고개를 약간 들고 걷는 게 좋고요. 제자리 걷기 하면서 팔 운동을 하면서 힘차게 하시면서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땅을 보고 걸으면 다리가요 벌어진답니다. 여러분, 땅을 보고 걷지 마시고 약간 턱을 올려서 15도 이상 올려서 거만하게 보인다 할 정도로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가락은 힘을 주는데 엄지발가락에 힘을 꼭꼭꼭 주면서 가능하면 집중을 하면서 걸으시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 호흡을 깊게 서서히 고요히 한다. 호흡을 가능하면 이제 신경 써서 들이마시고 내쉬고 길게 6초 정도 내쉰다 생각하고 이렇게 천천히 오래 숨을 쉴수록 좋답니다. 여섯 번째,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는다. 너무 무리한 운동을, 과격한 운동을 하시면 안 돼요. 과도한 운동은 수명을 단축한답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 활성산소, 무리하게 이 걷기 운동도 너무 무리하게 많이 막 몇 시간씩 하는 거는 악영향을 준답니다. 1시간 정도가 제일 적당하대요. 많으면 한 2시간, 3시간, 4시간 하는 거는요
오히려 더 안 좋대요. 활성산소, 세포독, 세포독이 생겨서 세포에 악영향을 끼쳐요. 세포독이 생겨요. 아시겠죠? 걷기 운동 몇 시간씩 하는 거 정말 독입니다, 여러분. 많이 하면 한두 시간, 두 시간, 아니면 평균 한 시간 정도가 최고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없을 때는 못해도 30분은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30분이 아니라. 일곱 번째, 즐겁게 살며 보람을 갖는다. 여러분 항상 김정욱 엘빈 건강TV와 함께 하시면 즐겁게 살면서 웃으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다. 여기 나오네요.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다. 현명한 이에게 존경받고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들에게서 최선을 발견하는 것.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으므로 해서 단 한 사람은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네, 이렇게 즐거운 삶을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사는 겁니다. 내가 먼저 웃으면 다른 사람한테도 행복을 주는 거고, 칭찬해 주는 것도 행복을 주는 거고, 그리고 정말 좋은 정보 있으면 나눠주는 것도 행복을 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행복을 주는 것. 남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고 항상 웃으면서 사시면 정말 삶을 즐겁게 보람을 가지면서 살 수 있는 거죠. 여덟 번째, 항상 타인과 사귄다. 타인하고도 쉽게 잘 사귈 수 있는 성격. 그렇게 사는 게 좋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므로 타인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은 다양한 자극이 되어 생명력을 높입니다. 아홉 번째, 적당한 취미 생활을 한다. 몸이 둔하여 움직이기 싫지만 등산, 산책, 가벼운 운동을 생활화하여 유연성을 키우고 두뇌 활동을 많이 하게 되어 치매 예방이 도움이 되는 독서, 두뇌 스포츠인 바둑, 힐링 체조, 건강 체조, 당구도 좋겠죠. 이런 취미 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운동은 다 좋지만 안 좋은 독이 되는 운동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쪽 손만 쓰는 운동 있죠. 한쪽 팔만 쓰는 운동. 그게요. 뇌 중에는요. 몇십 년 운동하다 보면 몸이 균형이 틀어져 가지고 병이 돼요. 그래서 한쪽 손만 운동을 한다. 당구나 탁구나 예를 들어서 테니스나 배드민트나 골프나 한쪽 팔을 더 많이 쓰는 사람들은 반대팔을 꼭 많이 써줘야 이상이 없어요. 근데 반대팔을 많이 안 써주면 뇌 중에 다 병이 그대로 온답니다. 그래서 척추도 망가지고 어깨도 망가지고 그래가지고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꼭 내가 한쪽 손만 많이 쓰는 운동을 한다면 반대 손을 같이 쓰는 운동을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자신에게 맞는 약재를 구입, 복용한다.
자신에게 맞는 약재를 구입해서 복용한다. 뭐 여러 가지 있죠. 식초를 물에 타서 자주 먹으면 혈액이 막히는 증세를, 혈관병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 지방분해로 인해 혈액순환이 잘 되고 위, 삼항의 물먹기를 몇 개월 실천하면 아침에 누우는 소변의 냄새가 없어지기도 하였죠. 너무너무 좋다고 한다. 네. 물을 정말 있잖아요. 열심히 실천을 잘 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밑에다가 설명란에다가 물의 소중함을 제가 넣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10가지 사항을 이렇게 우리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늦지 않는 비법 10가지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 최대한 지킬 수 있는 건 지키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운동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정말 좋습니다. 이제 계속 서서 하는 운동만 계속 2시간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하는 운동도 하시면 좋아요. 서서 하는 운동 1시간 하면 앉아서 하는 운동도 1시간 정도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앉아서 하는 운동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 김정옥 건강TV, 엘빈 건강TV에 보면 앉아서 하는 운동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면역력이 좋아지는 건강음식도 함께합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